지금까지 맵플롯립을 사용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자, 이제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논문이나 여러분의 학위 논문에 사용할 정도로 충분한 그런 리더빌리티를 가진 충분한 그런 퀄리티 피규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이전에 그 숙제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듯이 리더블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상 많이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해가 당연히 훨씬 쉽겠죠. 그래서 알아보기 쉬운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이해가 쉬운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많은 그런 세세한 조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진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의 두께를 바꾼다든지 많은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리더블한 그림을 만들려면 어떤 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일단 그뭐 많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이 퀄리티 피규어를 그리려면은 일단 벡터 그래픽스 포맷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벡터 그래픽스 포맷은 뭐냐면 얘를 확대하거나 해도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를 항상 이렇게 벡터로 이어주는 그런 포맷이죠. 대표적으로 포스트 스크립트 또는 인캡슐레이티드 포스트 스크립트 EPS죠.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PDF가 있죠. 예전에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PDF로 다 컨버트를 해서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PNG나 JPEG 이런 거를 써야 쓰기를 원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600dpi 그 이상의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가진 파일을 만들기를 바래요. 이게 사이즈를 줄인다고 너무 dpi를 낮게 하면 이게 dot per inch인가 그렇죠? 너무 낮게 하면은 이제 그 레스터라이즈드라고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확대가 되었을 때 이게 막 지글지글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을 그린다거나 할 때는 600dpi가 권장이 되고 많은 이제 저널들에서 그리고 이미지나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또 200에서 300 사이에 그런 DPI를 가지는 거를 강제하는 그런 저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PDF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뭐 원하면 PNG를 쓰는데 해상도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폰트도 저널마다 좀그어 강제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폰트를 써라. 또 릴렉스된 그런 폴리시를 가진 저널도 있고 한데 일관되게 같은 종류의 폰트를 써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쉐리프하고 산쉐리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명주나 고딕이죠. 섞어 쓰지 말고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폰트의 사이즈는 크기는 글자의 그림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글자와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읽기가 당연히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거. 뭐 요새는 컬러를 대체로 많이 쓰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래요. 컬러 프린터가 아니라 그 블랙 앤 화이트 프린터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흑백으로 찍었을 때도 그림이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원래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일종의 폴리시고요. 뭐 컬러 프린터가 대중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약간 봐주기도 하는데 일단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레이스케일로 찍었을 때도 여전히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컬러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컬러 조합 중에서도 그 정록, 레드와 그린 컴비네이션이 약간 위험한데 예전에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저널에 논문을 보냈는데 레프리가
생명이라 코멘트가 적록 이거 좀 바꿔라 뭐 그런 코멘트가 날라왔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이스케일로 찍었을 때 적록은 똑같이 나옵니다. 레드랑 그린은 그때도 구분이 되게 선의 종류를 달리하다든지 하나는 실선으로 하나는 점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라인이나 마커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잘 드러나도록 너무 뭐 날씬해도 안 되고 너무 퉁퉁해도 안 되고 뭐 적당히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좋을 정도로 해야 되고 뭐 대원칙은 여러분 제3자가 돼보는 거죠. 여러분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레전드 그 그림에 대한 레이블들을 담는 테이블이죠. 자, 이거는 뭐 원래 그 메인 패널에 라인들을 방해하지 않게 잘 배치를 해야 되고요. 역시 거기 들어가는 마커나 텍스트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되고요. 나머지 뭐 틱이나 틱 레이블이나 뭐그축 제목들 그런 것도 잘 어울리도록 크기나 두께 같은 걸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 틱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뭐 거기 그 데이터 포인트의 위치가 꽤나 중요하면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 그리드도 뭐 보통 잘 쓰지는 않는데 나는 필요하면 넣고 그다음 인셋이라는 게 있어요. 인셋은 그림 안에 그림을 담는 건데 그러니까 패널 안에 조그만한 그래프를 새로 넣는 거예요. 물론 폰트가 약간 작아도 되는데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크게 해야 됩니다. 기준은 당연히 본문의 폰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피겨 타이틀 보통 안 씁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PPT에 넣을 때 이런 데는 써도 되는데 보통 논문 그림에는 피겨 타이틀은 바로 안 쓰고요. 밑에 캡션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B 어떤 패널의 가로 세로 B 이런 거는 뭐 규칙은 없어요. 눈으로 봐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하면 되고요. 뭐 어떤 사람은 황금비를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1대1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규칙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의 패널이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뭐 A, B, C, D 이렇게 패널이 여러 개일 때. 잘 얼라인이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각이 딱딱 맞도록 줄이 딱딱 맞고. 그렇게 만드는 게, 눈으로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런 A, B, C, D 레이블을 붙이는 게 전월마다 약간 프레퍼런스가 있기도 한데, 뭐 요새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위쪽, 위에 왼쪽에다가 넣기도 하는데, 그림 안에 안 넣고 그림 안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큰 규칙 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각이 좀 맞게. A, B, C, D 배치가 뭐 삐뚤삐뚤하지 않게 그렇게 배치를 해둬야 되고요. 너무 많은 패널을 쓰는 건 당연히 혼란한 그림이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그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는 그림과 실제 여러분이 PDF나 PNG 이런 파일로 저장했을 때 보이는 그림이 안타깝게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점이긴 한데 마진 같은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야 돼요. 이거로 이런 번잡한 작업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PDF로 대충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그래픽스 포맷을 다루는 그런 편집기로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난 아도베 일러스트레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라이센스가 너무 옛날 거라서 쓰기가 힘들어요. 맥에서는 특히.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아도베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해서 이 클래스에서는 맵플롯립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합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오히려 파이썬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림을 그리는 건.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은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속도가 좀 느리죠, 반응이. 어쨌든 저쨌든 일단 스크립트 형태로 우리가 파이썬 랭귀지를 사용해서 맵플롯립 그 커맨드를 써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뭐냐면, 일단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뭐 데이터가 좀 바뀌었다, 나중에 실험을 더해서 아니면 뭐 계산을 좀 더해가지고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럴 때 데이터만 바꿔주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죠? 뭐이 라인을 새로 그 따와가지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갖고 와서 또 조정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단점은 만들기까지 많은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명령을 익혀야 되니까, 뭐가 있는지. 자, 그래서 그 아주 많은 옵션과 또 그리는 방법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단 하나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론이든 실험이든 상당히 트라이얼 앤 에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뭐촥 되고 그런 거는 현실엔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고 바꾸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그림을 만드는 그 맵플롯립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것들은 이전에 했지만, 이제 뭐 실제로 복잡한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환경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덜 귀찮겠죠. 자, 위에서 이제 패키지들을, 모듈들을 로드를 했고요. NumPy, 뭐 Matplotlib, Pyplot 요까진 봤죠. 그 다음에 그리드 스펙이란 것도 있고, 뭐 티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변수를 건드리려면 마더 패키지, 이 Matplotlib를 여기서 NPL로 임포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드 스펙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티커 같은 것들은 당장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될게 이제 폰트 타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고딕체죠, 폰트들이. 여기서는 그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에어리얼 폰트로 설정을 했어요. 뭐또 다른 많이 쓰는 폰트로는 헬베티카 같은 유명한 폰트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구글 콜랩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 디폴트 그 폰트만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폰트를 뭐 이러한 에어리얼 폰트 같은 걸로 다른 폰트로 바꾸고 싶으면 설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 클라우드에.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마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올 텐데,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이러한 폰트를 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 그 주피터를 깔아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8포인트를 썼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쓰는 그뭐 라인의 두께라든지 틱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으면, 여기다 적어 한꺼번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맨 밑에 보면 width, height,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요세 줄이 그 실제 그림 작성의 이제 첫 단계인데, 여러분의 캔버스에 그 width하고 height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3.4인치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 3.4인치의 90%로 놨어요.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왜 하필이면 3.4로 했느냐? 피지컬 리뷰의 논문의 그 투 칼럼 포맷에서 원 칼럼에 해당하는 게약 3.4인치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피지컬 리뷰에 딱 맞고요. 그다음에 와이드 피겨를 쓴다. 칼럼 전체 그두 칼럼 전체를 차지하는 와이드 피겨를 쓴다. 그때는 이제 7.0을 쓰면 됩니다. 7인치 정도 쓰면은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법으로서 여러분의 캔버스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고딕체를 쓰는 방법은 이러한 이제 고딕체 폰트를 갖고 와서 쓰면 되고, 디폴트로는 고딕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자, 근데 고딕체 말고 다른 폰트를 원한다.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폰트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아까 까먹고 설명을 안한게이 유니코드 마이너스 부분인데, 그 축에, 그러니까 틱에 숫자들이 붙죠. 거기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설정을 해주면 그 길이가 변합니다. 마이너스에.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true false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설명을 아까 했던 거고요. 요 부분을 까먹지 마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그 그림의 전체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물론 PDF면은 이렇게 느려도 폰트 자체는 깨지지 않고 라인도 깨지지 않지만, 상대적인 폰트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캔버스 사이즈를, 그러니까 피겨 사이즈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려야 통일된 크기에 또 통일된 폰트 사이즈의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볼 거는, 아까는 이제 고딕체로 했는데 여러분이 명조체 같은 폰트를 원한다. 그림에서. 실은 이게 더 레이텍 그 표현들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레이텍은 다 명조체잖아요. 그런 표현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명조체를 원하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 내가 세리프 폰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그 명조체라는 뜻이에요. 세리프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뭔가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폰트죠. 반대말은 이제 산스 세리프인데, 그게 바로 고딕 같은 그런 폰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많이 권장되는 형식은 이래요. 레이텍 그 표현하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많이 권장되는 형식은 스틱스라는 폰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법으로 스틱스, 매스 텍스트 폰트 셋을 스틱스로 두고 폰트 패밀리를 스틱스 제너럴로 두면은 잘그 레이텍 표현과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를 9.0을 놨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알아서 바꾸면 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만약에 다른 환경 그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요세 개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딕셔너리 타입으로 적지 않고 다른 식으로 적어도 무방해요. 물론 뭐 전체 환경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자, 폰트 패밀리 를 바꾸기 위해서는 RC 파람스를 받아서요, 이 오브젝트의 멤버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딕셔너리를 그 어떻게 접근하는지, 딕트 타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배웠죠. 파이썬 그할 때. 그래서 그 딕트 컨테이너의 멤버를 이제 접근하는, 엘리먼트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폰트 패밀리에다가 스틱스 제너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딕트 형식을 사용해서 이제 접근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레이텍을 사용해서
이 그림의 폰트를 다 컴파일을 해버리고 싶다. 그 위에 거는 레이텍 자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플로트립에서 레이텍을 흉내내는 거지. 레이텍 그 구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스트링들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레이텍을 사용해서 정말 레이텍 폰트로 다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면 돼요. text. use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걸 true를 놓으면 됩니다. 이게 디폴트는 false예요. 그리고 이제 font family는 sans serif. 디폴트가 sans serif거든요. 이제 레이텍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헬베티카를 쓰면은 되죠. 헬베티카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거 쓰겠다. 그럼 여기다 다른 걸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역시나 이 우리의 구글 그 콜랩은 레이텍 백엔드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쓰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걸 이제 되게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다행히도 요 방법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세요. 스틱스 폰트를 로드를 해서 쓰면 됩니다. 자,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스틱스 폰트를 로드하는 그런 예인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모듈들을 다 로드를 했죠. 그 다음에 그림을 결국은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했어요. 그리고 경로를 변경해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폴더로 바꿔놨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파일을 save fig로 저장을 해도 이제 거기 폴더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rc params를 뭐 써준 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width height 지정하고, 그 다음에 figure size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차차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예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 tight layout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죠. 이거는 이제 마진을 오토매틱하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ave fig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하면 되는데, 아까 잠시 돌아가서 내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을 보면은 이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점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것과 실제 나오는 그림이 마진이 약간 달라요. 보면 내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가면은 그 이제 아웃풋들이 나와 있는데 잘 나오죠. 나오긴 잘 나오나, 요런 마진들이 그 여백 조절하는 것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이거는 지금 싱글 패널이라서 별로 차이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재보면 꽤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에스펙트 레이션이나 이런 것과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여러분이 논문에 그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PDF 파일을 계속 보면서 그 여백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이건 스틱스 폰트를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이 rc params, 이게 dict 타입이니까, dict 형식이니까, dict 컨테이너의 엘리먼트 접근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파이썬에서 배운 대로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물론 다른 환경 변수는 설정이 안 됐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태그를 쓰는 거는 여기서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아나콘다 같은 걸 깔아서
그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주피터 노트북이 필요해요. 물론 레이텍이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그때는 이제 이러한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환경 설정으로서 태그를 직접 써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구동을 해서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의 그림이 나오겠죠? 보면 이게 지금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레이블들은 헬베티카 폰트이고 이건 다 레이텍 폰트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하는 거를 배웠고요. 근데 폰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세리프인지 아니면 산세리프인지. 보통 이론을 할 때는 그 수식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세리프 폰트가 유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스틱스 폰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 다음에는 실제 그림을 어떻게 만드나 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